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나는 부자 유형의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가? 나는 과연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가? 오늘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내 사주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자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스스로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12개의 인자가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효술에 12개의 인자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효술에 가 있습니다. 12개의 인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 인자가 있습니다. 12개 중에서 4개가 있다. 4개가 누구냐? 여기서 자축, 인, 묘, 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진, 여기서 딱 하나 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사, 오미, 얘는 있지만 얘들 따로 나옵니다. 미, 그 다음에 여기서 신유, 술, 술이라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소축자, 여기가 나옵니다. 소축자.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4개를 소축자 이렇게 나오죠. 소축자, 진, 그 다음에 미자, 그 다음에 술자 이렇게 나옵니다. 띠로 보면은 띠. 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소띠다, 용띠다, 양띠다, 개띠다,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부자의 기운을 갖고 있다. 부자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하나는 잠깐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얘는 미는 그런 부분에서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허하니까 약하니까 얘는 조금 여기서 제외를 시키고 이 세 개는 소축자고 진하고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기본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형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재물과 부자로 살 수 있느냐? 이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러냐? 명리학에서는 이 네 개 중에서 이 세 개를 특히 이 네 개를 뭘로 보냐면 얘도 포함시켜서 보면 창고로 봅니다. 창고. 자,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는 뭐냐면 뭘 여기다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창고에는 저장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상징을 하는 것은 창고는 뭔가 저장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저장은 바로 풍요로움을 상징해 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축과 진과 술이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저장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띠가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난 달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달. 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태어난 달. 달에서 소축자, 진자, 술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축. 태어난 달에 축월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진월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술월에 태어난 사람. 태어난 달이 여기는 양력으로 1월달 부평일, 1월달을 이야기하면 1월달, 1월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월 5일에서 1월 5일에서 보통 2월 5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은 3월달을 이야기합니다. 3월달. 음력 3월달, 양력 4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양력으로는 4월달. 4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4월달은 양력 4월달 4월 5일에서 보편적으로 5월 5일을 이야기합니다. 5월 5일.
그 다음에 술은 10월달을 이야기합니다. 10월달. 10월달. 10월 5일에서 11월 5일 사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태어난 달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축월. 1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친월. 4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술. 10월달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다. 재물 문제에서 좋다. 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진월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월. 진월은 어떤 게냐? 4월 5일에서 5월은 이 진월은 만물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물을 키운다는 거죠. 만물을 키운다. 키우기 때문에 창업에 관계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창업. 뭔가 크게 일궈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양력 4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온갖 만물들이 이 시기는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놓아둬도, 땅을 놓아둬도 거기에 모든 만물들이 초목이 풀과 나무들이 마음껏 자란다 해서 이 진월은 그냥 만물이 그냥 놓아둬도 키운다. 그래서 성장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이죠. 만물을 키운다. 키우기 때문에 창업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뭐냐?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술은 뭐냐? 술은 10월달이죠. 이렇게 성장하고 만물이 성장하다가 성장한 것을 10월달에는 추수를 해서 이때는 뭐냐? 재물을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저장. 이 10월에서 11월달 겨울 되기 전에 11월 5일 전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이걸 얘기해요. 풍요로움. 먹을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축자 1월달은 여기서 1월달은 어떻게 되냐? 1월달은 저장한 것을 꽁꽁 그대로 숙성을 시키는 것이다. 이게 만물을 여기는 저장하고 만물을 저장하고 여기는 만물을 키우고 여기는 만물을 있는 것을 숙성 과정에 있다 이걸 얘기죠. 숙성 과정이라는 것은 상품 값어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걸 이야기죠. 상품 값어치를 극대화. 자,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정한 자기의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어떤 부분에서 창고를 갖고 있는데 창고인데 얘는 만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소유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술은 저장 이미 추수한 것을 저장하니까 풍요로움을 이야기해주고 이 소축은 한겨울 춥잖아요. 이 안에서 계속 숙성을 시켜서 고 부가가치를 노리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난 띠가 이런 띠인 사람, 내가 이런 띠가 아닌 사람, 그럼 태어난 달에도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아, 내가 창고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잘 저장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부자의 조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창고는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은 여기서 잠깐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태어난 시에서 혹시라도 이 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961년 8월 10일 자정부터 1961년 8월 10일 자정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축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1시 30분에서 새벽. 1시 30분에서 3시 30분에 태어난 사람을 축시다 합니다. 축시. 축시에 태어난 사람. 진시는 어떤 몇 시냐? 아침. 7시 30분에서 9시 30분에 태어난 사람을 진시라 그럽니다. 술시는 밤 오후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에 태어난 사람을 술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언제? 1961년 8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B가 이런 B가 아니다. 태어난 달도 아니다. 그럼 태어난 시에서만큼이라도 축시, 진시,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창고를 갖고 있구나. 창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의 요소를 나는 그래도 갖고 있구나. 태어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미는 제가 여기서는 제외를 시켜서 진술총에서 여기는 허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일단 내가 창고는 갖고 있다. 문제는 뭐냐? 얘가 사주팔자에서 뒤죽박죽 많이 갖고 있을 때 창고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과유불급, 많이 있는 것은 오히려 정신이 없다겠죠. 분주하겠죠. 이러다 보면 빈 창고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많이 있는 것은 불필요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좋다. 자, 두 번째. 축이란 글자 진과 수라는 것이 있는데 진은 4월입니다. 4월 5일에서 5일은 만물이 이때는 성장 과정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진창고를 잇는 사람은 성장을 키우는 과정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아,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이걸 이야기해. 시간이. 그래서 고진감내가 필요하다. 아, 조금 내가 고생하고 난다면 먼 훗날, 그러니까 온갖 고생하고 내가 그 창고를 소유하고 그 안에 담을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물을 키우는 곳인가 금방 수확을 해서 거둘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는 단점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 왜? 만물을 키워서 성장을 시켜서 결과를 해야 하니까, 얻어내야 하니까 그 과정이 벌써 단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술은 어떤 거냐? 이미 만물을 저장한다는 것, 수확하는 것을 저장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좋은데 단점은 뭐냐? 이렇게 풍요롭기 때문에 잘못하면 흥청망청이 된다는 거죠. 흥청망청이 돼서 이게 국가에 이렇게 많이 재물이 쌓여 있으니까 도둑도 맞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달라고 해서 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곳간이 서서히 빌 수가 있는 단점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라면 상충살이라고 그랬다. 상충살. 상충살이 있을 때 잘못하면 와그르르 무너지고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 장단점이 있더라. 술은 어떠냐? 축은 어떠냐? 여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기는 흥청망청 할 때 축은 한겨울이죠. 한겨울이면 그러면 흥청망청 할 일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소축 기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소축 앞에는 봄이 왔다는 거죠. 이건 1월 다음엔 바로 입춘 2월달이 온다는 거죠. 입춘. 봄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입춘이 되면 새로운 것을 다시 키워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다시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분주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소축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성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움직여야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품을 여기서 숙성 과정에 있으면서도 이 소축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야 한대. 그런데 안 움직이기 때문에 빠방 난다 이걸 얘기해요. 이 소축이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입니다. 잘 안 움직여요. 왜? 추우니까. 그러니까 뭐냐? 일정한 부분만 성공하고 잘 성공을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괜찮고 만약에 사주에서 이렇게 이것이 인자가 없는 사람들, 진술충리가 없는 사람들은 사주에서 창고가 없다는 거죠. 창고가 없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도
이런 진술 증명이 없으면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많이 벌어도 누군가가 전부 다 갖다 쓰는 흘러가는 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쌓이지 않는 돈이니까 나는 벌고 열심히 벌고 다른 사람이 갖다 쓴다는 거죠. 버는 사람은 나고 쓰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부분이 또한 단점이다 이걸 얘기했죠.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되는 유형은 여러 가지 있으면 사주에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 한 유형으로서 저희가 사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고가 있으면은 내가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있다. 태어난 연도에 있는 것보다 태어난 달에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 태어난 달보다 태어난 달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가 가장 두 번째로 좋고 세 번째는 진술 이게 축진술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어난 연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그냥 지나간 날짜 태어난 날에 태어난 날에 이 글자가 있어도 좋은데 그래도 다른 자리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태어난 날에라도 태어난 날짜 소축자를 갖고 태어나거나 진을 갖고 태어나 술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창고를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창고를 갖고 있는데 창고가 더 크게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창고를 갖고 있는데 도둑을 맞아서 혹은 창고가 열려가지고 오히려 더 손실을 보느냐 이런 것을 사주 명리학에서는 대운에서 운의 흐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도 언젠가는 열리겠죠. 근데 그 열리는 것이 좋은 쪽으로 열리느냐 아니면 잘못된 쪽으로 열려서 그 돈이 다 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부자가 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누구나가 쉽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술축미에서 소축자가 있냐, 진이 있냐, 술이 있냐를 먼저 봐라. 태어난 연도에 있으면 그것도 좋다. 태어난 달에 있으면 더 좋다. 태어난 시에서도 좋다. 그 다음에 태어난 날짜에서도 좋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왜 좋냐? 조금 전에 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도 부자가 못됐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거나 혹은 방법 논에서 그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부분을 저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번지수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